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미술은 도대체 빛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는 이제 끝 마지막 챕터가 되겠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1960년대까지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중간에 뛰어넘었는데 왜냐하면 빛에 대해서 그 사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각, 눈에 대한 관심이 1960년대부터는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시각에 대해서 공격하게 돼요. 너무 하이예요. 너무 미술이 하이고 너무 이상화돼 있어서 리얼리티, 삶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아까 보셨지만 로스코 작품, 그 다음에 뭐 바넷 뉴만에서 완전히 생면으로 가면서 저기서 무슨 삶을 느낄 수가 있지? 내 일상과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Where is reality? 도대체 우리의 삶은 어디에 갔는가? 라는 것이 회의가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어떤 또 전환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기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작가들이 안 하게 돼요. 네,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디, 신체 혹은 전혀 반대. 예컨대 제가 사실은 이게 주제가 빛에 관한 거여서 포스트 모던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빼고 이제 최근의 미술로 오게 되는 건데 포스트 모던 아트는 솔직히 신체 미술, 바디에 관한 것이고 또 개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각에 관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테임스강을 보던 모네의 작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작품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런 그 혼란의 실제 상황에서 거리를 두고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름다운 어떤 색채와 빛의 조합을 그려낼 수 있었던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테임스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리얼리티가 추하고 혼란스러워도 그 내용들을 작품에서 나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티하고 개입하는 게 포스트 모던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시각보다는 뭘까요? 몸과 다른 감각들인 거죠. 후각, 청각, 뭐 미각 모든 공감각적인 게 같이 들어오는 게 포스트 모던 미술입니다. 이제 그런 시기를 다 지나서 이제 드디어 2000년대로 또 넘어오면은요. 굉장히 다른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시간이 끝나서일까요? 네, 오케이. 자, 제임스 터렐, 자, 빛을 표현한 사람들이 도대체 오늘날 어떤 작품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시자면요. 포스트 모던도 한참 이제 지난 오늘날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끝자락이긴 한데요. 좀 독특하게도 이게 다시 시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약간 의심을 갖게 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빛을 많이 표현해요, 요즘에. 근데 사람들이, 작가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전처럼 같지 않죠. 미술은 절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시각적인 게 아니고요. 이 빛을 표현하는 게 이제는 공감각적이고 몸에서 느끼는 전체적인 어떤 감각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빛을 표현하는데 이 제임스 터렐이라는 작가는 그 관람자가 저 빛으로 만든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빛으로 된 평면을 보는 게 아니고 거리를 두고 보는 게 아니고 저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눈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공간하고 같이 온몸으로 저 빛을 느껴요. 자, 여러분 저기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임스 터렐이 만든 이 설치, 우리가 소위 설치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설치 작품에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앉아있으면요. 이 사람이 만든 거는 저 건축 공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제 앉아있게 되는데 관객은 저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하늘이 변하죠? 계속 변하겠죠? 마치 추상화를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니죠. 온 몸으로 공간을 느끼면서 봐요. 네, 달라졌어요.
빛을 표현하는 건 맞는데 근데 온 몸으로 느껴요. 자 여기에 또 이런 지추 미술관이라고 일본의 나오시마 섬에 가시면 여러분 미술관이요 땅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제임스 터렐의 또 작품이 저런 빛의 공간 작품이 있습니다. 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고요. 그의 또 이런 전형적인 시그니처 작품이죠. 열린 하늘 있고. 자, 우리나라에는 없는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산 오크밸리 강원도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에는 제임스 터렐의 작품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느낄 수 있죠. 자, 이 요즘 작품들은 정말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 스케일이 엄청 커서 아예 화산을 하나 샀어요. 물론 자본을 다 펀딩을 받아서 한 건데 이 화산을 이런 식으로 설치 공간으로 다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15개의 방이 있고요. 그리고 통로들이 다 이런 빛 설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사화산입니다. 그래서 그 화산 안을 저런 식으로 지금 다 공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빛이에요. 퀘이커 교도인데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우주의 빛을 나타내고 있죠. 네, 이 화산 작업 프로젝트가 얼마 걸리고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요. 77년에 시작했어요. 36년째입니다. 아직 미완성이고요. 네, 그래서 이분의 나이, 이 작가의 나이가 72살이거든요. 가능할지 몰라요. 수명이 오래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에니쉬 카푸어의 작품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자, 카푸어는 인도 태생의 영국 작가인데, 자, 이 그 그랑빨레라는 정말 1900년 아까 만국박람회 또 다른 만국박람회가 파리에 열렸을 때 그랑빨레의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도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랑빨레라는 건물이 아까 뭐하고 비슷한 거죠? 수정궁. 네, 그 유리와 철에 그 재료들을 써가지고요.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 안에다가 작품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네, 설치를 했는데요. 어떤 조형물을 집어넣었어요. 빨간색인데 PVC인데 PVC의 조형물을 이 건물 안에다가 틀니 끼듯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엄청난 큰 조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비행기 날개 만드는 그런 그 재료랍니다. 엄청나게 비싼 작품 저 재료여서 뭐 어마어마한 액수가 투여가 됐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 그 안에 빈 공간이에요. 빨간색에 마치 거대한 무슨 가상의 자궁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큰 무슨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빛은 빛인데 이건 보는 빛은 아니고 온몸으로 공감각적으로 느끼는 빛인 거죠. 자, 우리의 또 자랑스러운 작가, 한국 작가도 있어야겠죠? 네, 김수자는 지금 하고 있는 작품 전시입니다. 25일 날 오픈했답니다. 10월 25일이니까 지금 아주 이렇게 초창기 지금 이렇게 좀 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냐면 이 미술관에서 하는데요. 뽕피두 센터인데 메츠, 파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도시에 반시게루하고 프랑스 작가가 만든 건물 안에 빛으로 오로지 빛이라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냥 빈 그 미술관의 공간에다가 필름을 붙였어요. 창문에다가. 그래서 그 필름에 이렇게 반사되는 그 무지개색 빛이 그 공간에 이렇게 반영돼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빛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작품이 뭔가를 만들어서 그대로 보여주는 대상이 이렇게 어떤 오브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빛 자체도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영사를 쏴서 이렇게 영사기를 위해서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이게 조명이 없어요. 미술관 안에. 그래서 햇빛에 따라서 그 색깔이 그냥 달라지는 겁니다. 시시각각. 시시각각. 마치 우리가 숨 쉬듯이. 그래서 제목이 breathe예요. 네, 숨 쉬다.
달라지는 빛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치 인상주의의 그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괴테가 프리즘으로 봤었을 때 그 색채와 빛의 조합이었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이 아시는 분을 있으실 것 같은데 올라퍼 엘리아손이라는 덴마크 작가인데 이 작가는요 아예 태양을 만들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태양을 만들지, 신도 아닌데. 자, 저 태양은 전기 그 전구로 된, 전구가 200개의 단색 옐로우 빛의 전구로 된 태양, 인공 태양입니다. 이거를 케이트 모던 갤러리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넓적하겠죠? 자, 이 갤러리 뮤지엄, 테이트 뮤지엄에서 보여준 2003년의 작품입니다. 너무나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동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느낌이었을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사람들이 막 와서 보더니 막 눕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대요. 굉장히 감동받았대요. 한 20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한번 그 동영상으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에 천정은 거울이 완전히 덮여 있어서 밑에 사람들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밑에서 봤을 때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참 이게 지금 전구, 이쪽에서 위에서 내리 찍은 건데요. 사람들 있고 전구판을 저렇게 만들어서 태양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직접 나가서 태양을 보면 될 거지. 굳이 저렇게 태양을 만들어서, 아유 돈도 엄청 들었을 텐데, 그죠? 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사람의 작업은 이와 같이 거울과 빛의 관계를 보여주고요. 아예 빛 하나만을, 그 빛의 선으로 된 작품을 아주 미니멀하게 쫙 보여준 그런 그 전시도 했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래서 올라프 엘리아손이 터너로 돌아와요. 네, 오늘 제가 강의가 터너에서 시작됐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200년 됐어요. 네, 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려나요? 그 돌아온 게 뭐냐면, 자, 윌리엄 터너의 작품을요, 7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자기가 색채 분석을 한 겁니다. 네, 7작품을 똑같이 그 색환에다가 60개의 색채를 이렇게 뽑아내 추출했대요. 그거를 색환에다가 알루미늄 판에다가 그대로 분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7개의 작품을, 자, 이것도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과학적이에요. 아, 참 우리가 과학재단에서 특강을 하고 있었어요. 네, 엄청나게 과학적인 작품이죠. 네, 그래서 터너의 그 내가 보는 세상, 그 색채, 그 빛이 어우러진 색채가 내 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는 실제 그 체험적인 색채는 지금도 작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결국 내가 느껴야지 미술인 거고요. 세계를 정말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내 눈의 어떤 인식이라는 거, 감각이라는 거는 정말 미술이 있는 한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는 근대 주체, 내가 본다라는 그 시각의 어떤 중심으로서의 나를 생각하게 된 거고요. 빛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언제나 뭡니까? 내 감각과 세상이 어떻게 교호하게 되고 어떻게 서로 상호 연관을 맺게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느낀 것을 이렇게 작가들이 쭉 표현해 온 것이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이렇게 해서 터너부터 엘리아손까지 휴 한 200년 되는 긴 시간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네,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